내 아들 세금 안 내고 재산 숨겨서 잘 살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과의 쫓고쫓기는 천태만상. 숨바꼭질 현장이 CCTV 심층 취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망자가 돼도 진수합니다. 기획보도 영상 보시죠. 서울 강남의 한 은행 대여 금고실. 소위 VIP 고객이 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경기도 세무 공무원들이 들어가 노란 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지방세 징수법 제33조 및 35조 이거 수색의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사망한 체납자의 대여 금고. 자식들이 쓰기 전에 사망자가 숨긴 재산을 지자체에서 찾아 먼저 압류하는 겁니다. 세무 공무원의 정중한 납부 요청에 폭언으로 답을 대신하며 약을 올리는 체납자. 은행에 와서 전화를 드렸는데 도둑녀나 뇌물 얼마 줄까? 뇌물 얼마 줄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잠복 끝에 실제 사는 곳을 알아내 함께 추적했습니다.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고 법상 강제 개문을 할 수 있는 상황. 지방세 체납권으로 지방세 징수법 33조에 의해서 지금 강제 개문하고 압류 진행합니다. 사람이 없는 척한 것뿐 카메라에 포착된 현장은 쓰레기 매립지가 따로 없습니다. 잠깐 지금 기다리세요, 선생님. 금방 갈 테니까는. 철제 금고 두 대와 돈 가방. 그 자리에서 무려 1억 2천만 원 넘는 체납액을 모두 걷어들였습니다. 그러고도 이 체납자는 소위 돈다발, 뭉칫돈을 이렇게 쓰레기 더미에 숨겨놓고 삽니다. 징수에 분을 못 참고 이내 공사관들을 향해 돈가방을 내던져버리며 횡포를 부렸습니다.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낸다며 앓는 소리를 내던 고액 체납자 집에선 수색하자마자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이 우르르. 벌이가 없다던 체납자는 가족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보낸 흔적도 속속입니다. 본인은 뭐 벌이가 아무것도 없다, 일용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입금시켜주는 걸 봤을 때는 어떤 일정한 직장을 갖다가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고액 체납자와의 숨바꼭질은 도시만의 이야기일까. 하루 매출이 천 단위로 나오는 포천시에 위치한 한 농업회사 법인. 자동차세, 과태료 등 무려 3억 원 가까이 지자체에 내야 할 신세입니다. 독촉에도 납부를 안 하자 제조시설과 트랙터 등을 쇠사슬에 묶고 압류 딱지 붙이고 번호판을 떼 족쇄를 채웁니다. 시가가 한 1억 5천하고 한 6천만 원 정도 상당되는 트랙터 두 대하고 여기에 이제 시설 장비 비료를 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 9동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 은닉 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해외여행 시 구매한 물건을 공항서 압류하는 등 각종 방법을 총동원해 악성 체납자들과의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1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은 대다수가 성실납세자입니다. 일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강력한 징수. 체납자들의 진화하는 숨바꼭질 꼼수. 하지만 망자가 돼도 징수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 처분 면탈법에 대해 지자체에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꼼짝없이 붙잡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